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24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850대 1의 전투를 기억을 하십니까?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선지자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을 다 데리고 왔을 때 여러분 850명이 이겼습니까? 아니면 한 명이 이겼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되 믿어야 될 것은 850명 안에 하나님이 없는 아니 나라 전체가 없었죠. 한 명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권사님 안에 집사님 안에 한 명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정말 뜨겁고 정말 믿어지고 그 한 명이 불을 내렸고 물을 내린 것이지 서로 하나님이 없는 그 850명이 이긴 것이 아니었지요. 그런 자신감과 믿음이 오늘 예배 끝난 데 우리의 어떤 종착역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말씀 좋았다. 아 좀 회복됐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와 같이 나한테 임하매 그 말씀이 내 안에 뜨거우니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1대1의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여럿의 엘리야가 모인 것이 아니라 한 명에게 말씀이 들어갔다면 주여 나에게도 버려지는 말씀, 질식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불같이 타오르는 그 한 명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하겠지라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소서. 850명 앞에서도 떨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드는 믿음의 말씀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목표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표예요. 너 혼자 믿어도 된다. 사람의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달리지 않았으니까 그 한 말씀이 한 영혼에게 강하게 강타하는 이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과연 언제 우리에게 열려지고 정말 들려오고 할까요? 언제일까요 그게? 언제? 간절할 때. 성경의 대부분이 공통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를 보면 간절할 때. 물이 끓을 때 수증기가 보이듯이 지금 간절하지 않은 것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사실은 포기한 것 같지만 간절했죠. 75세 때에도 99세 때에도 하나님이 그 간절할 때 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내년 이맘때. 그 내년 이맘때 주겠다를 17장 창세기 17장과 18장에 세 번이나 얘기하셨다고. 내년 이맘때. 17장에도 얘기하고 18장에도 얘기하고 세 번을 얘기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웃으면서 아유,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그러나 그 마음의 간절함은 아직 살아있었다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군복을 벗으면 그냥 썩어가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썩어가는 마음을 갖고 온 적이 있나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적 치유가 된 적 있나요? 제가 있다면 여러분도 있지 않을까요? 남은 모르지만 내 속이 썩어갈 때, 그 간절할 때 하나님이 만나준 기억을, 어, 학생들도 있네. 어마어마한 거야. 하나님 간절할 때.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다 말라버렸다면 이건 정말 간절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1년만 물 안 와도 큰일 나죠. 비 안 와도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옛날에 비가 안 오면 왕들이 이 나라고 저 나라고 다 금식하고 막 그랬대요. 왕들이 자기 죄라고.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니들이 간절할 때 나를 만난다고 할 때 뭘 만나냐면 하나님 말씀을 만나게 돼요. 99세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말씀을 만나나요? 내년 이맘때 주겠다. 또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 있겠느냐? 18장 14절. 야, 왜 그러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 있겠느냐? 아우, 우리 사라가 이런 여성 그 생리도 끊겼고 이미 90살입니다. 나는 100살에 가까웠고 이 여자는 90살에 가까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간절할 때 내려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이 사실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믿으면 믿음 생활 못해요. 인간적으로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믿으면 뭐 동종녀 사건은 어떻고, 그죠? 인간적으로 믿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지금 나한테 적용이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인간적으로 하면 나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년 이맘때 아들을 갖게 되겠다. 하나님 말씀은 특징이 아주 많은 때에 말도 안 되게 들려요. 저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그죠? 아, 그렇잖아요. 시체가 사흘이 나흘이 됐는데 썩어가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네 오라비가 살리라가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요단강에 일복권 담근 게 뭐가 뭐 소독제라도 넣은 것도 아니고 뭐 소독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죠? 아마나와 바르발 뭐 다 얘기 안 해도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말도 안 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를 내린대.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 편에 서라는 거예요. 선택을 24년간 애가 없었다는 것에 선택하지 말고 내년 이맘때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마나와 바르발 또 썩어가는 냄새나는 이걸 선택하지 말고, 엘리사가 얘기했죠. 왕 하니까 엘리사가 일곱 번 당가라 깨끗해지겠다 이걸 선택해야 사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이거는. 비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는 말씀을 선택해야겠죠. 안 왔던 거 말고. 여러분 뭘 선택할래요? 오늘 바빠 죽겠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선택하는 거고, 그죠? 돈 없어 죽겠는데 주는 거죠. 없는 사람한테 주라, 너에게 주신다. 그 말씀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줘? 주라. 의인의 간구하고 왔겠죠? 선행단들?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이에요. 그 선택할 때 갈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긴 있어. 오늘 엘리야 스타일은 안 일어나. 이런 사람들은 잘 안 일어나 그냥. 아우.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어떤 그 벌써 부요함이 있어요. 그 전에 불을 내렸기 때문에 막 물 같은 거 또 내린다. 이런 어떤 그 부자들이 일을 쉽게 하는 것처럼 믿음의 부자는 조금 더 일이 쉬워. 아멘. 그 자꾸 모아야 돼.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약간 자산이 있어야 딱딱 지르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러듯이 하나님 일도요. 맨날 못해 못해 이렇게 하면 못해. 갈등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갈등이 있죠. 하나님, 아유 됐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 원하고요. 우린 벌써 완전 늙었어요. 요새 젊은이들 얘기로 개 늙었다 그러니 개가 앞에 붙으면 이 액센트가 붙어요. 이렇게 강조. 완전 늙었어요. 끝났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로 하나님과 얘기하면서는 그렇게 웃고 막 아유 됐어요 막 이랬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그 갈등 속에서 믿기로 한 거죠. 내가 내년 요맘때 아들 안고 있으리라.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랬어요. 선택이죠. 여러분 우리 힘들더라도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러라고 부르심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우리 아버지 따라야 되겠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말씀 따라야 되잖아요. 그게 의리죠. 다른 사람은 안 믿더라도 아브라함은 믿어야죠. 내가 얘기하면 얘네들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안 믿어도. 하나님 그런 선택의 어떤 의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죠. 나아마는 갈등 정도가 아니죠. 침 뱉고 가려고 그랬죠. 승질내고.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란 거죠. 그걸 선택한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이 실행되는 것을 보여주라고 지금 살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야, 니들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께 나누고 사람들한테 나누니? 돈을 나누니?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주라! 우리 교회 뭐 111만 원의 기적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는 의리로 구원받은 의리로 로렌 커닝햄이 우리가 존경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제 하와이에서 제가 교육받을 때 그 총장이죠. 로렌 커닝햄이라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저는 몰랐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197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온 거예요. 이거 연설하러 말씀드리라 말씀 좀 거지 나라였대요. 왜냐면 저도 이제 알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기 제 강남에 살 때도 차가 동네에 두 대 있었어. 강남인데 지금은 시골에도 꽉 차 갖고 막 괭이 들고 싸울 뻔할 그런 정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에 설교하러 왔는데 설교 끝나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 혹시 그거 봤어요? 그 동영상? 설교 끝나는데 하나님이 딱 그림을 보여주시더래. 앞으로 네가 10년, 20년 후에 여기 오는데 저기 주차장에 저 넓은 땅에 차로 가득 찰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렌 커닝햄이 하나님 거짓말에 그렇게 단기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인가 로렌 커닝햄이 다시 와서 조금 늙어서 그 장면 그대로 된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믿기가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징이 뭐냐면 내게서 나가는 말이 내게로 그냥 들어오는 법은 없다니. 좀 은혜롭지 않나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조금 믿었겠지 뭐,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하실지도 몰라. 이렇게 됐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림대로.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그림대로, 말씀의 그림대로. 이것이 오늘 중요한 픽처라이징이에요.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연습. 이해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0시간을 저기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몇 달 전에. 근데 영 성과 없이 돌아가는데 찜찜하더라고. 하나님 야, 이렇게 오려. 엉덩이가 짓무를 정도로 앉아있었는데 아무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딱 나가는데 하나님이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심어주셨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주겠다는 의도였는데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끝장을 못 본 거지.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지금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을 지금 들었다 그러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하라고 그래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 되게 위험한 발언 아닌지 몰라 난 진짜. 오, 목사님이나 기도하는 사람 중에 5분의 1은, 4분의 1은 이단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평생에 한 번도 말 안 한다는 건 말씀을 통해서든지 영음을 통해서든지 한 번은 얘기해요. 안 한데 그분이 신기해. 귀 막고 살았나?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난 알겠더라니까. 그거 안 되니까. 전화 목소리도 캐치하잖아요. 야, 그러면 알잖아요. 여하튼 받은 줄로 믿으라를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 제가 강조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말씀대로 해봤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건 아 그 뭔지 제가 보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대로 되려면 그대로 될 거를 구해야 돼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건 어떤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그대로 되리라 하면 그대로 될 걸 했었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거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오늘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구하는 게 있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는 그림을 그려라 그대로 되리라. 요거예요. 왜 그림을 왜 얘기했냐면 앞에 보면 산을 던져서 이게 다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받을 그림을 제가 한번 팔이 아파서 받을 그림을 건강한 팔을 놓고 이렇게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이냐 오늘 말씀에 기도하고 구하는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책에서 얘기한 이런 거예요. 그쪽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공식을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부터 아예 나온 게 하나님을 믿으라부터 나왔어요. 뭐 상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뭐 생각한 대로 하나님 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귀여워서 그냥 좀 들어주실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 빼고, 그죠? 집에서도 아버지 딱 빼고 엄마 빼고 그냥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딱 빼면 예수님께서 딱 따옴표 놓을 때 처음에 딱 얘기한 게 하나님을 믿으라야. 그가 전능하시다는 것과 그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는 또는 말하신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산도서 바다에 던져라. 이것은 그림을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별로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다가 다음에 오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아기들 임신하는 거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임신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한 걸 나는 봤어요.
몇 년씩 임신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갈구할 때 말씀대로 내가 계속 선포했는데 다 임신했어요. 그때 여섯 명.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면 되는 거. 이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겠다. 이거면 그대로 되리라가 두 번이 나와요. 네. 자, 23절에도 산을 던져서 이렇게 가는 것을 그대로 되리라. 이 그림 그리고 믿으면, 기도하면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를 얘기한 거고, 24절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받은 줄로 믿으라가 바로 믿음의 그림을, 말씀의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으면 그림을 그리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서 말씀을 그림화하라. 예,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림화하라. 아브라함에게도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은 좀 장난 같지만 딸을 상상할 필요 없잖아. 아들 준다는데, 그죠? 아들 그리고, 그죠? 아들에게 중요한 부분도 그리고, 여하튼 해갖고 앉는 그림, 그죠? 아멘.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내가 얘기했었죠. 우리 교사 중에 몇 년 계속 이게 유산된 그 우리 교사가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내 앞에 아들을 아는 눈이 보여. 그래갖고 내가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얘기했던 난 미움받고 죽는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지만 그래도 느낌상 이거는 그건 아니야. 기도 강하게 할 때 그래서 말했어요. 좀 애들이 몇인지 몰라. 예. 그러니까 말씀의 그림화. 아브라함한테 애 준다 그러면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냥 믿는 거야. 왜? 그분이니까. 아멘. 그분이니까 믿는 거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고 있는 내년 요맘때는 안으리라. 이쪽에서는 되게 괴롭히겠지. 갈등 때리겠지. 우리가 백사가 됐고 생리도 끊어졌고 우린 기력도 없고 그동안 별로 효도가 없어. 별 가시떨기 같으면 질식시키려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림화했겠죠. 그러니까 로마서에 믿음이 견고해졌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걸 확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로마서에 얘기하잖아요. 그림화했겠죠. 또 진짜 이 그림화의 그 최고봉은 누구냐? 오늘 엘리야, 엘리야. 열왕기 펴봐요. 열왕기 상 18장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많이 우리가 같이 배운 내용이 하지만 18장 1절에 가서 아합을 만나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그랬죠.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 첫 번째로 뭐였을까요? 예수님과 비슷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죠.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예, 요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불을 내렸어요. 그리고 물에 완전히 젖은 그 제단을 불로 완전히 태워버렸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좀 부자였습니다. 분명히. 아니, 엘리야는. 왜? 불을 내린 하나님께서 이번엔 물을 내리시겠다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몸과 마음이 치료받은 기억이 있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또 할 수 있어요. 낙심하면서 기도하다가 다시 회복이 됐다면 그것 또 하면 또 돼요. 전도하고 나누면서 뭔가 됐다면 또 되는 거예요. 자,
정말 마른 하늘에 불을 내린 장면 알고 있죠? 이거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요새 막 북한이 불 내린다 그러는데 이것들은 예, 불쌍한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겠지. 그리고 우리 누구지? 엘리야가 불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 물을 못 내리겠냐는 얘기지.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즉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걸 좀 나중에 써줄게요.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가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도 첫 번째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머릿속에서는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한번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대로 그림대로 믿음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고 끝나요. 네. 용기를 내세요. 거의 끝났어요.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해놓고 말씀대로 그림대로 믿음대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가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실 때는 말씀을 주시거든. 기록된 말씀이든 아니면 영험이든 기록된 말씀은 더 많이 주세요. 70% 80% 말씀대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했을 때 이게 말씀대로죠. 이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져요.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그림도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안고 있겠다. 이거 그 말을 들으면 그림이 되죠. 말이 그림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비를 지면에 내리리다 했더니 엘리야는 그 말씀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종이 가봤을 때 아예 아무것도 없을 때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1절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그림을 자꾸 그리면서 하니까 빗소리가 아무것도 아직 하지 않았을 때 말씀 때문에 뭐가 들려? 빗소리가 들릴 정도로 여러분 말씀이 너무 믿어져서 그 말씀이 막 이렇게 아브라함 같으면 뭐 애 우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그죠? 우리 교회 같으면은 그죠? 어? 구원받는 영혼들이 은혜 받는 거 그죠? 소리가 들릴 수 있죠. 그 미친 소리가 들리면 망하지만 은혜의 소리, 그죠? 비의 소리,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말이 뭐가 돼요? 그림이 되는 거예요. 빗소리가 막 들리고 그죠? 응? 막 그 나무에 막 비가 막 타닥타닥타닥 소리 들리고 그죠? 또 뭐 비가 막 내려서 나 어? 하여튼 믿음의 그 그림화, picturizing, 아예 이게 동사로 있더라고. picturize, 그림화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림화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빗소리가 들린다. 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말씀이 그림화되어야 되고 말씀이 또 그림화되다 보면 믿음이 생기죠.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이렇게 올 때 뭐라고 그랬냐면 길이 막힐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라 했는데 아, 하나님이 비가 내릴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죠?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 올라와서 마구 기도하는데 거기서 빗소리도 막 미리 듣고 그죠? 작은 구름 보이는데 비가 막혀서 못 갈 정도면 어느 정도 퍼붓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큰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속에서 내면화되고
그림화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이제 말씀이 맞춰지는데 어떤 수련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는 네가 할 일이 없다. 그 수련회 갔을 때 마이크 잡자마자 막 회개와 은혜가 막 임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하신 대로 이루시더라고. 그 나는 알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말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 이제 튀김기 하나 하고 네, 텔레비전 얘기하고 말씀하실게요. 튀김기. 음식점 가면 튀김기가 있어요. 이 온도가 꺼놨을 때는 아무 온도가 없겠죠. 튀김기 온도가 몇 도 정도가 제일 좋은지 난 알겠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180도예요. 180도 맞죠? 180도 이걸 맞춰놓으면 딱 튀김을 넣으면 막 팍 막 익어요. 그 닭고기도 거기서 막 탁 해갖고 막 바삭해서 나와.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막 이 말씀대로 막 믿어지고 막 비의 소리가 들리고 믿은 대로 막 되어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도 꼭 많고 또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묵상과 기도의 차이예요. 온도 차이. 기름 튀김기에 기름 온도가 낮잖아요. 쟁일 튀겨야 돼.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 같은 거 가끔 해야 되고 부흥회 같은 거 해야 되고 가야 돼요. 철야집회 같은 거 가야 돼요. 왜? 가열시켰을 때 한 번에 익을 때가 있거든. 할렐루야. 오늘 수종이가 오길 바랬어. 오븐에서 몇 분 구워야 되니? 몇 도로 구워야 되니? 묻고 싶었어. 오븐의 온도가 만약에 30, 40도 되면 빵 넣어봤자 맨날 맛없는 빵이 돼.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백몇십 도 돼야, 그죠? 빵이 냄새가 나고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말씀이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심장 온도,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너무 식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바삭해서 막 냄새나고 이런 게 아니라 기름에 절어버려.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회개의 부분 아닌가요 지금? 응? 되게 모던한 예배, 모던한 교회, 모던한 장식, 모던한 옷, 그러나 그 안에 뜨거움.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기억이 도대체 언젠지. 어? 되게 멋있어졌고 되게 깔끔해졌고 더 아는 것 같고 많은 어학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예화들을 알았지만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꼭 거기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마음의 온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식어지는 오히려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저는 여기서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냐면 하나님은 애드립이 강한 분이에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심어주셨어요. 애드 더하신다고 reap 거두게 하신다고 용기를 주셨어요. 근데 그냥 용기로 삼으면 안 되는 걸 우리는 지금 배웠잖아요. 뿌리가 가득 뿌리가 내려야 되고 에너지가 돼야 되고 어떤 시련에도 그걸 다 파치고
강한 나무로 섰어야 되잖아요. 열매까지 갔었어야 되잖아요. 아주 작은 열매 베고 그 다음에 말씀이 지금 자라지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 회개가 돼요. 하나님 말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비를 내리리라, 아들을 주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쉽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애드 하신다고 하셨고 리프하고 하신다면 저는 더 가슴을 뜨겁게 해서 그 말씀을 말씀대로 기도하고 어떻게 아까 뭐라 했지? 그리모하고 말씀을 그리모하고 생생하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서 외쳤어야 되는데 가시떨기 같이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한국교회는 어떻고요, 얘는 어떻고요, 이거 어떻고요, 저건 어떻고요, 핑계를 850개 대느니 그죠? 하나님 말씀을 신고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언제 하신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죠.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이 그림화되도록 뜨겁게 기도하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알긴 알겠죠. 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도 역시 뜨겁게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우리의 가슴 속이 바로 말씀 공장이에요. 뜨거운 공장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선명한 공장이 되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건 뜨거운 공장 튀김기를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건 TV를 얘기할게요. 우리 어릴 때 TV 흑백 붙어봤죠? TV 있는 집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어느 날 동네에 어느 집에 칼라 TV가 왔는데 그때 딱 봤던 그 색깔이 몇 개 안 됐는데 굉장히 신기했던 아주 아름다웠던 그 칼라들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텔레비전이 점점 또 평면이 되대. 우리 어릴 땐 다 이래 둥글둥글 했는데 그러더니 점점 얇아지대. 그러더니 막 선명도가 컴퓨터보다 더 좋아지는 막 어마어마한 세상이 되고 나중에는요 이 TV가 막 튀어나오대. 이걸 쓰니까 이야 돈 많이 쓰면 사겠더라고. 튀어나와 커지고 선명해지고 뭘 말하는지 이미 알죠? 우리 기도가 왜 이렇게 흐릿한지, 흑백처럼 왜 과거처럼 흐릿한지, 에? 그리고 채널 잘못 맞은 것처럼 막 잔주름 가 있고 이런 걸로 너무 늦게 봤겠죠. 힘들게 봤겠죠. 우리 기도의 픽처라이징이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생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꾸 씻어야죠. 회개해야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그죠? 짐승의 피도 사람의 죄를 씻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혼을 자꾸 씻으세요. 그러면 점점 선명해지겠죠. 그리고 흑백으로 기도하지 말고 칼라로 더 선명하게 막 기도하다 보면 막 튀어나오게 막 할렐루야. 어? 그리고 막 소리도 들리고 어? 눈에도 보이고 손에도 막 들리고 감격이 되는 만큼 그런 시대로 우리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 시설 좋은 뭐예요? 어떻게 말하면 또 내 옆에 사람 많은 뭐예요? 네 심장이 약한데 네 눈은 흐릿하고 네 심장은
힘든만 듯한데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냄새 좋게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온도를 올려라. 네 눈을 선명하게 해라. 제발 내게로 좀 다가오라. 다른 보이는 것만, 외적인 것만 그렇게 좋은 옵션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 심장에 최고의 온도계가 되게 하라. 네 눈이 최고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되게 하고 픽처라이징이 있게 하라.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네 믿음대로, 말씀대로, 그림대로, 믿음대로.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대로, 그림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리라. 말씀을 믿고, 말씀이 믿음화되고, 말씀이 그림화되고 믿음화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 생명을 걸고 뜨거운 튀김기, 선명한 색깔로 영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한 그대로 되어지게 하는 창조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이 교회도 마찬가지. 애드하신다, 리프하신다. 오케이? 그 뜨겁게, 뜨겁게 튀겨내는, 하나님 말씀을 튀겨내는 엘리야와 같은 심장,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심장,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심장, 기도의 심장, 믿음의 심장,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복구할 수 있기를, 또 깨끗해진 선명한 씨앗을 가지시기를, 시간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